타워 부수는 입장인데. 님프공. 부상을 제거합니다. 프리즘 스타트면은 못 깰 확률이 높지. 최적화 글. 순수. 순수 최적화. 현실계적. 말똥댕이. 으아. 컴드 독재 몸풀기. 엄청 뜯어봤네. 필드 드랍 신성. 돌려보내기 알고리즘. 알고리즘 폭주 바리케이드 가자. 요정아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무감각 재물 있네. 거대한 발톱에 살리고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라가블린 만나면 개쎈데. 바지를 훔쳐갔습니다. 이 게임에 바지 입은 애보다 바지 안 입은 애가 더 많을 건데. 등장인물 넷 중에 셋이 바지 안 입고 있음. 참호. 참호는 좀 별로겠지?
왜 널만한 게 없네. 알고리즘 바리케이드 참아오고 싶다. 겁나 셀 듯. 돌려차기에서 바지 입고 있던가? 스탠딩에서 바지 안 입고 있지 않나? 아, 궁금해서 못 참겠다. 졸라 궁금하다. 잠깐만. 이거 보면은 바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검수인가? 아, 근데 카드 중에 저거 돌려차기에서는 바지 입고 있지 않나? 에서도 바지 입고 있네. 러시다운에서도. 여기서도 바지 입고 있네. 아, 근데 여기서는 그 왓처 논란 바지. 강타 먼저 쓸걸? 딜이 모자란데? 체력을 3일 씁니다. 체력을 3일 씁니다. 사혈각. 파괴광선 개사기 아님? 유령의 영상도 사기인데, 근데. 발굴 알고리즘 하면은 방어도가 오르나? 궁금하네. 든든한 파괴광선이 있는데 화용 웨슨. 아, 뭐야 이게. 건별 박제 가자. 파괴광선 몇 발 쏴주면 엘리트 다 죽지. 관절 뽀사기. 근데 관부보다는 저게 낫지 않나?
레이저 포인트. 이벤트는 좋은 거 많이 떴네. 엘리트 갈까? 아, 이거 건별인데 위험하네. 19 중에 영체와 세장 있고 재물이 있으면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여기 가서 뱀식물 만나서 뒤지는 거랑 여기 가서 개노산 만나서 뒤지는 거랑 뭐 여기가 더 낫지. 여기는 박세도 있고 건별도 있는데. 반박 불가. 나오는 거 또 광폭화 나오네. 표창의 시계 갓갓독. 일단 이거 차야 되나? 10 회복? 10 힐. 근데 강화할 게 없잖아. 10 힐 해야지. 아니 타락된 거는 좋네요. 뚱땡이 컷. 지불. 저것 때문에 지불 각인데. 내시계. 아 근데 순수 있네. 순수 있으면 좀 애매한데. 얼 알. 신성 있어도 파워 카드는 잡히면 써야 되니까 얼알은 좋을 건데. 근데 그게 열쇠 안 먹을 정도로 좋을까? 안녕하세요. 영체와 재물 달다. 맞으면 부상 들어와서 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코스트. 먹을 거 없다. 도약? 도약보다는 흘려보내기지. 날개가 안 빠졌어. 제비! 결국에 해시계 봐야 되는데 제비보다 걷어내기 이런 게 낫지 않을런가?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복포.
바리케이트다. 바리 알고리즘. 꿈에 그리던 그 콤보. 아이, 신성 타임. 뚝대기 컷. 해시계 행꽃 스택. 부위 파괴. 부복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부복 들어가고 나면 이제 드로우 엄청 말리겠네. 가까 망단 표창. 근데 일단 드로우가 제일 급할 것 같아요. 이제 산막이고 드로우 꼭 있어야 되는데. 안돼 내 신성. 신성 와, 타격까지 해가지고 개꿀. 다들 광선. 빔. 단검도 키우고 싶고 알고리즘도 키우고 싶은데. 영체화의 복포를 쓰고 저거를 키우자. 이스텍 이스텍. 데우스 마키나에다가 신성 바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를 위한 모드로 순수 가져와서 다 태우는 것도 될 거고. 하위모 부복. 시체 폭발은 파괴 광선이 워낙 좋아서 필요 없을 것 같고. 마키나 하위모 중에 신성 마키나 가지고 다 혈안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드로우 좀 더 줘. 유물 별론데. 차라리 룬 피라미드 이런 게 낫을 것 같은데. 저열특 규준 나옴. 여기서 열쇠 규준각을 안 봐. 열쇠에서 흘러나오는 악의 기운을 느낍니다. 힘에는 대가가 다릅니다. 큰 힘에는 책임이.
난감 키우고 싶은데. 외세 딜카드 더 넣어야 될란가? 외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좋은 카드라. 강화돼 있으면은 장난 아니게 좋지. 구르기 제귀. 구르기 바리케이드. 아니 분명히 물음표만 가는데 왜 다 몹이지? 이상한 게임이네. 대단원. 와 대단해. 대단해. 들어갈 카드가 없다. 들어오는 은지 나오고 걷어내기 고개 뭐 똥문성이라도 주든가. 아니야 똥문성 주지마. 운명 계력이. 요 전투도 꽤 위험하긴 한데 뭐라도 먹어야지. 방법이 없다 이거. 카드 다 버리면은. 이제 슬슬 카드 파밍에 똥줄이 타가지고. 흐릿함 가학 가하학. 잔상 가학. 저보임 장법. 어쨌든 쓰레기 같은 드롬. 알고리즘 흑우 부적. 드로우 안 나오나? 배터리라도 써야 되나? 저열이 있어서 흑우 부적 그냥 넘길 수 있긴 하겠다. 허허우. 허허우. 어둠의 봉 찾아볼까? 바리케이드. 왼전. 버퍼. 왼전 먹고, 충격파 먹고,
눈할 퀵이 잘 모르겠네. 버퍼도 먹을까 말까. 버퍼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흘려보내기. 이제 딜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템포가 와장창. 제로가 아프니까. 킹선 가슬기라도 넣어야 되나? 내 템포는 누가 챙겨주나? 아. 그래도 상처 정도면은 뭐 어포다. 어둠의 포옹 너무 잘 나왔고. 헐. 가지 넣는 게 맞긴 한데. 뭔가 가지 먹으면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얼룬? 진화? 얼룬 영체화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신성도 있네. 진화 딱 돈. 타락 투구. 혼모노 가지. 이게 가지다. 근데 얼룬 이제 별 필요 없는 건가? 가지 있는데 괜히 먹었나? 일단 영체화로 막을 수 있을 거고. 타락은 없어요. 버퍼 재물 없어요. 없어요. 진화 안 써도 되겠지? 그 판단.
바리케이드나 두고 빨리. 괜전 개조네. 가지 병폭 타락 디펙트. 가병 타디. 아무리 디펙트여도 가지 타락이면 이기겠지. 발굴로 저거 가져올 거야. 알고리즘. 바리케이드. 뜬금없는 소리지만 영체 파일러 귀엽네. 바리케이드 있었지? 프리탐은 이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2751 고득점인데? 라크크. 근데 핑핑이 생긴 거 좀 하지 않냐? 노리고 만든 거 같은데 크크 나만 그런가? 무수한 갈고리 등장. 이상 성욕자. 신성
지금까지 당신이 떠들어댄 그 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개수작이야, 개수작. 이 개는 사람이... 맞아야 알아듣더라고. 이... 아 근데 이번 시드 상점 다 신성 아니었나? 어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양심은 없지. 달팽이에게 일편단심이니까. 파괴광선. 아 이거 서순이다. 파괴광선 플러스 쓸 수 있었는데. 으아! 역시 디펙트 카드. 저거는 못 볼 것 같다. 단 그거. 불분기로 잡기 때문에 단거 말고리지. 유독 깨야스. 인공물 까줄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인공물 깔 일이 없다. 근데 지금 덱 파워 생각하면은 넣는 게 낫겠네요. 지금 다 가짓발인데 지금. 알고리즘 맡겨놔야겠는데. 대참사. 그래도 어둠의 폭 떴으니까. 핑핑이보다 심장이 더 야한 거 아니니 자기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데. 다 보여준다고 야한 게 아니야. 가리는 게 더 야하다고. 저 알못색. 너 어디 가서 야한 얘기하지 마라. 도무지 벌레 같은 종자들이구만. 한심한 분들. 한심한 분들. 진화. 연타 알고리즘으로 막을 수 있나? 가서 에일리언이나 보세요. 진화. 프레체? 프레체 노딜 아닌가 지금? 야한 건 중괄호 쇄골점. 가리는 게 더 야하다는 선생님. 당신의 취향은 변신 로봇입니다. 변신 로봇. 애들은 다 자고 있어서. 이거 발굴로 신성 한 번 더 써도 되겠네. 강화 안 된 카드 겁나 많은데.
동년배들 다 중간으로 방송 본다. 영채와 개꿀인데? 아 무적 들고 갈걸. 아 근데 어차피 뭐 들고 가도 상관없어. 잘 가라. 어섭세. 시간이 다 되었다. 잘 가거라. 가지 가지 가지. 카드 154장 만듦. 미션 성공. 님프 공 습 습 습 습 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표창도 되게 좋았고. 검은 별이 유물 7개나 줬네. 이 정도면은 보스 유물 맞다. 종 2개 먹은 거보다 유물 더 줬네. 프리즘 먹은 거면은 거의 페널티였는데 용케 이겼네. 아 프리즘이 신성 좋지. 프리즘이 다 있네. 그러면 파괴광선도 주고. 프리즘이 개쩔었다. 실상 프리즘이 신성이랑 파괴광선 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순수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지. 이김